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네. 2020년 음력 1월 범띠 분들에 대한 운세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경자년에 범띠생이 네. 약간의 충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네. 병인년 35세. 네. 35세는 운이 좋아요. 아, 운이 좋으세요? 예, 취직운도 네. 있고 정월달에부터 네. 1월달부터 성진운도 있고요. 네. 친구 애인도 많이 생기라는 수전이고 네. 예, 금전으로도 돈이 좀 들어오고 네. 예, 괜찮게 참 잘 재수 있게 들어오네. 그래도 1월에는 범띠분들이 예. 괜찮으신가 봐요. 예, 그렇죠? 예, 35세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근데 똑같은 띠라도 그 나이띠가 좋은 나이가 있네요. 네네. 네네. 35세가 좋고 네. 35세들은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좋겠어요. 네. 좋겠어요. 화이팅 하세요. 예, 화이팅. 예. 그 다음에 47세 갑인생. 네. 이분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운들이 안 좋아라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원래도 성주운은 좀 들어있습니다. 칠자가 들어오면 성주운이라 네. 그래요.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성주운이라고 옛날 어르신분들도 많이 그러시는데 네. 성주운은 들어왔는데요. 이분들도 갑인생인데 고집도 있고 네. 네, 하고 싶은 대로 조금 하는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많아요. 네. 그런데 원래는 조금 치라는 수준입니다. 치라는 수준이요? 네, 충이 아, 들어있어요. 충이 들어있어서. 파가 들어있고 네, 네, 그래서 들어있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정월달부터 운세가 좀 안 좋지만 네. 3, 4월 때는 교통사고, 사고, 구설수 있으라 그랬고요. 네. 7, 8월 달에도 건강 문제로 건강적으로 좀 안 좋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다치수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네. 예, 애인관계, 연인관계에서도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네. 있던 사람도 좀 싸움, 다툼이 좀 있으라 그랬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이 범띠 47세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주운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고 역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공덕을 좀 많이 쌓으시고요. 네. 좀 이렇게 업장 소멸도 좀 하고 공덕 쌓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예. 뭐 보살님들을 찾아가서 좀 답답한 거 좀 찾아보시고 뭐 안 좋다 그러면 네. 좀 치방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나쁜 애고를 좀 물러가게 물리치고 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1년 한 해 해운으로는 1월 달부터 좀 안 좋게 들어오니까 네. 그거를 좋게 바꾸세요. 아. 47 성주운을 네. 진짜로 성주운이 제대로 된 성주운이 들어오게끔 예, 치성을 좀 들이시면 네. 그게 진짜로 성주운을 받는 거지 그냥 이분들이 해운으로 안 좋은데 그냥 지나가면 좀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정성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47은 59수의 이민생 59세 9세 59세에 네. 이분들도 좀 안 좋아요. 네. 이분은 사고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건강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이 59세들이 말이 앞서는 분이 좀 많아요. 아. 그래서 말로 좀 해치는 수가 있고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제 구슬도 있고 아. 친구 간에도 서로 의 좋게 지내라 그랬어요. 네. 네. 59세들은 원래 운이 조금 안 좋게 들어오니까 네. 아 이분들도 조금 그 기도를 하시던가 네. 공덕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아. 예, 그러면 구세를 무난하게 59세 네. 구세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이 원래 해운으로 이게 원래 경금의 해인데 네. 자기가 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치고 들어오는 수전이라 그래서 네. 좀 안 좋습니다. 구자도 좋게 들어올 때는 복으로 거꾸로 좋게 넘어가는데 네. 안 좋을 때는 구자가 또 구자 행세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치성을 좀 들이시던가 네. 정월달에 액맥이를 좀 하시던가 하면 네. 좀 잘 넘어갈 것 정월 같아요. 정월 액맥이. 네, 네, 네. 그 경인생 71세. 네.
이분들은 아주 나쁘진 않아요. 네. 의외로 무슨 뭐 나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이분들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당뇨나 네. 혈압 쪽으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크게 나쁜 운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당뇨 쪽이나 혈압 쪽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좀 건강검진 받으시고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월달부터는 1월달보다는 이 양반들은 71세잖아요. 네. 일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3, 4월, 3, 4, 5, 7, 뭐 이렇게 재수가 들어와요. 아. 예, 이분들은. 네. 경인생 호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71세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네. 3, 4, 7, 8, 9, 9. 9월달. 네. 9월달. 예, 예. 그렇게.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1년 12달. 네. 굉장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내가 봐서는 사주상 네. 이게 칠성의 자손들이 많아요. 칠성. 71세. 네. 예, 예. 옛날에 뭐 이렇게 조상님들이 아마 다 빌고 살았겠지만 네. 71세는 그 칠성의 자손이라 그래서 조금 공을 들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회운에도 넘어갈 때도 안 좋게 나오는 운들이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네. 예. 72세도 괜찮고요. 사람이 나쁜 거는 좀 해치고 디디고 보내고 그렇게 네. 살면 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오늘도 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네. 좋은 얘기, 막아가야 될 것에 대한 얘기, 네. 또 네. 좋은 띠에 대한 얘기 네. 이렇게 해주셔서 네.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예.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